이렇듯 우리 일상생활에는 많은 신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소재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입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는 금속, 세라믹,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소재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신소재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 전자 분야, 디스플레이 분야, 자동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소재 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이러한 소재공학을 세계적으로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여는 소재.